네, 2027년 여름엔 교황이 한국에 방문합니다. 13년 만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대축제인 세계 청년 대회가 그때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현윤 기자입니다. 엿새 동안 200만 명이 모인 포르투갈 세계 청년 대회입니다. 폐막 미사에서 교황이 다음 개최지를 발표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연신 한국을 외쳐댑니다.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대축제입니다. 1995년 필리핀 마닐라 대회엔 500만 명 이상 운집해 교황 참가 모임 최대 인파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370만 명이 모인 브라질 리우 대회는 남미의 열정까지 합쳐져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는 2027년 서울 대회에 70만에서 10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과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청년 사목 새롭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부흥하고 꽃필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서울 대회엔 교황도 참석합니다. 1980년대 요한 바오로 2세의 두 차례 방한과 2014년 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역대 네 번째 교황의 방한이 성사되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 총 부가가치는 우리 돈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대회 운영 비용은 개최국인 한국 천주교가 마련하게 됩니다. 서울대 교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천주교 신자들의 집에서 홈스테이 형식이나 미리 준비된 기숙사 등지에서 숙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